정세균 대선 경선 후에 대변인 맡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경선 후에 오셔서 국민지에 드리는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부족한 저를 오랫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기정부하겠습니다. 나라와 국민과 당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겠습니다. 함께 뛰던 동료들께 응원을, 저를 돕던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두고두고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